근데 다른 데 같은 데는 정말 뭐 몇백만원치 이렇게 열과가 났다고 하는데 저희들을 보면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균일한 거하고 색상이 굉장히 좋은 거하고 당도, 향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응애 총체 같은 게 굉장히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복이 유황을 사용해서 콩미향을 재배하고 있는 현승환입니다. 제가 오복이를 안 지는 지금 3년 채 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귤을 재배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제품의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것을 제가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수가 골고루 다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홍미향을 보시면 과수가 굉장히 균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올해나 작년에나 이렇게 홍미향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면 되게 열과가 많았습니다. 홍미향이 익으면 익을수록 열과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저희 농가에서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열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른 데 같은 데는 정말 뭐 몇백만원치 이렇게 열과가 났다고 하는데 저희들을 보면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른 농가에서 와서 그거를 물어보면 일반 관행농법에서 오복이 유황을 첨부하는 게 거의, 네, 당도도 좋고 향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에 한 3년 차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맛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복이 사용한 후로는 뭐냐면 색상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뭐 홍미향이 원래 색상이 굉장히 좋은 과일 중에 하나이지만 저희들은 보면은 지금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이 귤이나 이 귤을 보면은 거의 균일했습니다. 균일. 또 색상이 보시면 굉장히 맑습니다. 맑아. 제가 이를 보시면은 아직도 이렇게 빳빳하고 귤이 많이 달려 있는데도 색상이 그이 입이 엽록색 엽록소가 그렇게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오복이를 사용해서 하우스 안에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농약을 그렇게 많이 치지를 않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데 보면은 뭐 이게 농약을 사용하는 거 하우스에 기본적으로 한 10번이나 11번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그때 짤막하게 뭐 충 같은 거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오복이를 꼭 같이 사용하게 한 후로는 소독을, 그러니까 우리가 약 치는 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가 오늘, 원래 이렇게 봤는데, 저가 한 여섯 번 정도 저기, 농약을 이렇게 소독을 한것 같습니다. 농약하고 오복이를 혼용을 하더라도, 약흔이나, 약해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이게 지금 귤을, 저기, 홍미향을 보시면 그런 흔적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저가 따서, 이 과즙을 이렇게 내면 이게 지금 올해 홍미향이 조금 이렇게 과질이 좀 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단단하고 귤이 되게 과육 과즙이 굉장히 좋습니다. 당도를 쟀을 때 지금 한 15도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먹어봤는데 과즙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거를 보시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덜해서 그렇지만 과육과 과즙이 굉장히 좋습니다. 홍미향의 그 귤의 단점이 굉장히 이게 껍질이 강했었는데 썬 전과 후를 보면 이게 껍질도 굉장히 좋고 과즙이 되게 좋은 거를 좀 느끼고 또 예전에는 이거 홍미향이 이게 껍질 벗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게 오복이를 키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충들이 밭에 충들이 없습니다. 하우스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총채벌레라고 합니다. 총채벌레. 근데 이게 제가 여기 하우스에 붙여놓은 게 5월 달에 붙여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충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농가분들도 원래 같은 데는 하우스에 총채벌레가 너무 심해서 여러 하고 응애 같은 것도 여러 번 했는데 저는 원래
처음으로 응해약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그거는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한 거지 응해가 있어서 차오는 건 아니에요. 오보기를 치면 응해 총체 같은 게 굉장히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황을 치면 굉장히 비닐이나 쇠 같은 게 녹슬고 비닐을 빨리 부식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제품 같은 거는 이렇게 혼용해서 치더라도 같이 치면 눈이 굉장히 따가운데, 이거는 고온 용융 합성이 되어서 전혀 눈의 따가움이나 이게 뭐 비닐의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한 지가 한 4, 5년 됐는데 와 이렇게 보시면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게 젓갈을 하잖아요. 젓갈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타나는 건 그 뭐 내가 뭐 특이한 농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나물을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밑에 과와 위에 과가 전혀 균일적으로 이렇게 다 한데, 그래서 뭐 동네에 있는 형님들이 와서 이렇게 봤을 때 왜 이러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뭐 저희가 뭐 아직 뭐 농업에 대해 그런 지식이 없지만 꾸준하게 그 오복이 유황을 써서 참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오복이 유황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온 거는 뭐 저보다는 농가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오복이 규산 유황을 3년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뭐 동네에 있나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이게 농사를 지었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균일한 거하고 색상이 굉장히 좋은 거하고 당도, 향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게 하우스 안에 소독을 덜 해도 충분히 그 예방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농가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사용해 보시고 1년만이라도 꾸준하게 오복이 유황을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대로 꾸준하게 사용해 보시면 그 효과는 충분히 뭐 각 농가분들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도 농사를 굉장히 잘 짓지만 아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과일이 균일하게 됐는지 해서 원래 농사를 어떻게 됐는데,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창기부터 오복이 유황을 15일 간격으로 꾸준히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농도도 좀 안 왔었지만 다시 그 개발자님하고 통화를 해서 유황이 잔류할 수 있는 시간이 15일 정도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일 오복이 유황이 좋았던 거는 뭐냐면 100% 다른 제품들하고 차이가 있어서 100% 흡수가 된다는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복이 유황을 한번 각 농가분들한테 보내주고 싶습니다. 오복이 정말 좋습니다. 화이팅! 이거 균일하잖아요, 이거.